2009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 영국의 한 골목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같은 골목길에서 또 다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데, 놀랍게도 서로 다른 날 다른 사람들끼리 찍은 이 두 장의 사진엔 똑같은 소녀가 찍혀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중심지 에든버러. 이곳은 바이선에 세워진 요새 에든버러 성과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살았던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 등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2003년 이 도시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도시로부터 수백 미터 아래에 숨겨진 지하도시가 공개된 것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밑에 잠들어 있었던 지하도시. 이 도시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수백 개의 컴컴한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도시 지하에 이런 골목들이 있었던 것일까? 이 골목들은 1630년대 에든버러의 평민과 하층민들이 왕족과 귀족만이 다닐 수 있는 거리인 로얄 마일을 피해 다니기 위해 만든 길이었다. 이 길들은 막다른 작은 골목이란 뜻의 클로스라고 불렸는데, 17세기엔 무려 300여 개에 달하는 클로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1753년, 시가지의 근대화 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고 왕립증권거래소가 세워지면서 클로스들은 철거되거나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2003년, 도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다. 이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이 지하도시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관광지로 재탄생되어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다. 그런데 골목들 중 하나인 메리 킹스 클로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골목 어디에선가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들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그로 인해 메리 킹스 클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인 13대 마경 중 하나로 손꼽히며 영국 최악의 장소로 불리게 되는데, 왜 유독 메리 킹스 클로스에만 유령이 나타나는 것일까? 사실 메리 킹스 클로스는 오랜 옛날부터 유령이 출몰한 곳으로 유명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인 1685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조지 싱클레어 교수가 쓴 책 사탄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면, 당시에도 메리 킹스 클로스에는
끊임없이 유령이 목격됐다고 쓰여 있는데 그 이유가 억울하게 죽은 원혼 때문이라는 것이다. 1644년 영국 에든버러 북쪽의 리스항구에서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한다. 피부가 검게 썩다가 괴사해 흑사병이라 불린 이 병은 14세기부터 300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염병으로, 영국 에든버러에도 흑사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자 We are all going to die. What should we do about it? We should put all the patients in quarantine. Then we will be able to stop the disease from spreading. 에든버러 시의회 의원들은 흑사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 격리하기로 한다. What are you doing? Open the door! I have a baby to take care of! 그런데 환자들이 격리된 곳이 바로 메리 킹스 클로스였다. 왕족이 머무는 에든버러 성과 홀리루드 궁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중간 지점인 메리 킹스 클로스를 격리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막다른 골목인 메리 킹스 클로스에 갇힌 흑사병 환자들은 철저한 감시 아래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됐는데, 이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었다. 당시 의사들은 새부리처럼 길쭉하게 생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마스크 안에는 식초에 적신 향료와 약초가 들어있어 방독면과 같은 기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자신의 안전에만 신경 썼을 뿐 정작 환자들에겐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고, 주로 시신을 수습하는 일만 했을 뿐이었다. 결국 환자들은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메리 킹스 클로스에서 목숨을 잃었고, 사망한 후에는 골목 구석에 내장됐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이곳에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753년 근대화 계획으로 클로스들이 지하에 묻히면서 유령 이야기 역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는데, 2003년 지하 도시가 공개되고 메리 킹스 클로스가 복원되면서 또다시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The ghosts. In Mary King's clothes were plague victims? No way. I don't think it's true. You're right. It can't be true. 하지만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죽은 환자들이 유령이 되어 나타난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는데. 그러던 2008년. 메리 킹스 클로스를 찾은 한 관광객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사진은 금발 머리에 흰 드레스를 입은 한 소녀의 형상이 찍혀 있었다. 일각에선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2009년 관광객들이 찍은 단체 사진에서도 똑같은 소녀가 찍히는 등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한 소녀가 계속해서 목격된다. The girl in this photo, could it be Annie? Yeah, I think it's her.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소녀의 유령이 조지 싱클레어 교수가 쓴 책에 등장하는 애니의 유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에 따르면
1645년 앤이라는 8살 소녀가 메리 킹스 클로스에 격리되는데, 사실 애니는 흑사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애니의 부모는 딸을 키울 자신이 없자 흑사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애니를 메리 킹스 클로스에 버린 것인데. Doctor, I'm not sick. Please let me go home. Please. Don't you dare touch me. 애니는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내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의사들은 애니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건강했던 애니는 흑사병에 걸려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책 속에 묘사된 애니의 모습과 메리 킹스 클로스에 나타나는 소녀의 유령이 흡사하고, 실제로 애니가 사망한 장소와 소녀의 유령이 나타난 장소가 일치한 점을 들어 이 유령이 바로 애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말 흑사병으로 죽은 원혼들이 메리 킹스 클로스에 나타나는 게 아니냐며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메리 킹스 클로스인 애니의 방이 만들어졌고, 억울하게 죽은 애니의 영혼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애니가 사망한 방 앞에 애니를 위로하기 위한 장난감과 인형들을 놓고 간다고 한다. 유령이 출몰한다는 영국 에든버러의 지하에 숨겨진 비밀도시. 정말 이곳엔 흑사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닌 것일까? 아니면 수백 년 만에 공개된 지하도시의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 지금도 메리 킹스 클로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낳은 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